눈 내리는 오후. 전영택. 그는 마침 아내가 밖에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나간다는 정분이를 불렀다.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는 종래 정분이가 있는 건넌방으로 갔다. 정분아, 이제 내가 나가면 어딜 나간단 말이냐?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러지 말고 참고 있어라. 아줌마가 몸도 약하고 사람 없이는 안 될 텐데. 간곡히 타이르는 그의 말을 들은 채 만 채 대답이 없이 볼이 잔뜩 부은 그대로 금방이라도 나갈 자세를 취하고 외면을 하고 있는 정분이 꼴이 얄밉기도 하다. 에이, 인연! 하고 일어서고 말까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어린 정분이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어린 것이 불쌍한 생각과 자기의 정신이 통쾌해지지 않는 안타깝증이 어울려서 그는 휙 달려들어 정분이를 껴안았다. 정분아, 정분아, 이렇게 정답게 불러보았으나 정분이 자신은 붉게 상열된 눈만 두꺼비 모양 껌뻑거리고 있고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그는 단념할 수가 없다. 정분아, 내가 아무리 어리기로서니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응? 정분아. 그는 울음까지 섞인 목소리로 정분이 어깨를 흔들었다. 응? 예, 정분아. 그는 다시 한번 정분이 어깨를 흔들었다. 아저씨 마음은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저는 나가겠어요. 나가라는 걸 나가지 어떻게 있어요? 정분이의 목소리도 약간 흐려지고 떨렸다. 그래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해가? 글쎄, 나가라긴 뭐, 아줌마가 널 미워서 그랬겠니? 내가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화가 나서 그랬지. 내가 있으라면 그만 아니냐? 내가 이 집의 주인 아니냐? 내가 월급을 주지 않니?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주는 게 아니냐? 너도 그만한 건 알겠구나. 그는 이런 말까지 해본다. 그래도 아저씨는 늘 나가 계시고 집엔 얼마 계셔요? 집에서 일 시키는 아줌마가 나를 보기 싫다고 나가라는 걸 어떻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집에 있기 싫어요. 시시해요. 아내가 하던 말까지 덧붙이는 정분이의 말은 냉정하였다. 아내가 있었다면 또 한 번 야단이 날 판이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의 인격이라는 것이나 자비심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것도 몇 푼어치 안 되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화가 날 지경이다. 종래 벌떡 일어났다. 그래도 넌 못 나간다. 내 맘대로 못 나가. 너희 어머니가 와서 널 어쨌느냐고 내놓으라면 어쩌니? 내가 그렇게 말리는 말도 안 듣고 나가겠단 말이지. 안 된다. 정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내쏘았다. 내 맘대로 하지. 누구에게 맸나요? 밖에서 대문 열라는 종소리가 나는데 정분이는 대문을 열기 위하여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고 돌아앉아서 속으로 옹알거리며 제 보따리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는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가게집에 접대부터 부탁했더니 음식도 잘하고 얌전한 아이 하나 있다고 내일 모레쯤 데려다 준대요. 에인, 속이 시원해. 아내는 아무 일도 없이 다 되었다는 듯이 싱긋이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온다. 글쎄. 아내와 더 말해야 소용이 없는 줄 안 그는 모자를 쓰고 나가버렸다. 대학 강의 시간이 있어서 더 머무를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완전히 응낙을 하지 아니했다는 속셈으로 글쎄를 던져놓고 나오기를 잊지 않았다. 아내는 정분이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이 썩썩 방걸레를 치고 있다. 건넌방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남편이 나간 뒤를 걷어치운 다음에 아내의 경희는 조간신문을 들어서 여인 천하를 들여다보고 있다. 쥐 이야기를 읽는 그녀는 과연
옛날 이야기로군 하면서 그리 흥미를 느끼지 않는 성스퍼스나 내려읽고 있었다. 흥, 아저씨도 암만 그래도 아줌마 편이지 뭘 그래? 정분이는 단발머리에 흰 L이 달린 여학생 교복에 100원짜리 브로우치를 붙이고 그것은 지난 가을에 아기를 업고 경희를 따라 미도파에 갔을 때에 산 것이다. 살짝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중얼거린다. 날 보기 싫다는데 눈에 뵐 거 없지, 귀까지 거. 정분이는 주인 아줌마에게 간단한 인사도 안 하고 보따리를 끼고 대문을 나서서 뺑소니를 쳐버렸다. 정분이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다. 사실 요새 경희의 입에서는 정분이에게 대해서 보기 싫다는 말이 가끔 나왔다. 경희가 정분이를 보기 싫다는 것은 그 행동이나 태도가 보기 싫다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보기 싫다는 건 아니었다. 정분이가 불쌍하다는 것은 경희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먹고 있는 일이다. 불쌍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키워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시집까지 보내주려고 하는 생각은 내외가 마찬가지였다. 어린 것이 철이 없어 그렇지. 그가 정분이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아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철이 없는 것이 그렇지 하는 것이었다. 정분이가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릴 때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언제나 눌러오고 참아오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새에 들어서 아내는 안 됩니다. 벌써 바탕이 글렀는걸. 정분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역설하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도 정분이 말이 나와서 아내는 가장 냉정하게 바탕이 글렀는걸 을 되풀이하며 역설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바탕은 무슨 바탕? 어디 바탕이 따로 있어? 그야 물론 소질관계도 좀 있긴 있지만 당신이 밤낮 바탕바탕하니 소질이 좀 좋지 못한 놈은 절대로 희망이 없단 말이오? 그런 게 아니야. 그는 바탕이 좋지 못한 아이라도 잘 가르치면 된다는 주장을 늘 해왔다. 그럴 적마다 아내는 반대다. 흥, 당신이 해보시구려. 왜 못하는 거요? 교육가요, 종교가요, 성자로 자처하는 분이 왜 못하셨소? 아내는 무심히 하는 말이지만 그에게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슴을 우벼내는 것 같이 아픈 일이었다. 대문을 나선 그는 시간이 바쁘건만 발걸음이 내쳐지지 않았다. 그놈이 정말 내 말을 안 듣고 나갈까? 나갔을지도 모른다. 나갔을 거다. 정군에게 대한 조바심이 첫째요. 다음에는 그날 아침에 아내가 던진 그 말이 캥겨서였다. 교육가요, 종교가요, 성자로 자처하는 분이 왜 못하시오? 하는 아내의 말에 내가 언제 성자로 자처했단 말이오? 당신은 절대로 그런 말을 마오. 그저 크리스찬으로 또 세상에서 종교가로 지목받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지? 하고 아내의 말을 막아놓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몹시 걸린다. 목구멍에 반찬가시가 걸린 이상으로 마음에 걸린다. 내가 언제 성자로 자처했단 말인가? 그는 버스길로 나가면서 곰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교회 경영의 여학교 선생리를 볼 때 일이다. 어떤 말이 적고 생각을 많이 하는 모범생인 학생으로 그리고 자기를 잘 이해하는 학생 한 사람이 조용히 선생님은 요새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들 눈에는 성자로 보여요. 하더란 말을 한 일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학생이 선생님이 언젠가 아침에 학교에 올라오셔서 밤동안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별일이나 없는가 하고 염려가 되더란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어떤 아이는 입을 삐죽거리고 웃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참말이에요? 하고 의아스러운 질문을 던졌지만 저희 몇 사람은 선생님이 사실 그러시리라고 믿었어요. 하더란 말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한 일이 있긴 하다. 그리고 아내를 믿고 간격이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 교육가는 물론이요 종교가란 사람들도
99%는 가짜라고 한 말이 있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99% 가짜 내놓고 1%가 진짜인 당신이시란 말이지요?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성자로 자처한 일은 없다. 성자? 성자? 내게 어느 정도 성자다운 사랑이 있다면 어째서 정분이가 내가 있는 집을 버리고 나가려고 할까? 이러니 저러니 해야 내 사랑이 부족한 탓이다. 내 사랑의 힘이 부족한 까닭이다. 나는 사랑하는 채 한다. 사랑하느라고 흉내를 내왔었다. 언젠가 그것도 그 여학교 일을 볼 때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다가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사람의 신음 소리가 들린 것을 살펴보았더니 길 한모퉁이에 기다란 석재가 쌓여 있고 그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데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쫓아가서 들여다본 즉 어떤 계집애가 웅크리고 누워서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하고 울고 있는 것이다. 너희 집이 어디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고 그저 아이고 배 아파 만 연발한다. 하도 물었더니 계집애는 고개만 흔든다. 그는 다짜고짜로 계집애를 업고 마침 떠나려는 전차를 탔다. 전차에서 내려서도 집에까지 들어가는 거리는 상당히 멀었다. 그래도 무거운 줄을 모르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계집애를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집에서는 깜짝 놀라는 모양이었다. 무슨 송장이나 메고 들어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는 계집애를 데리고 온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물을 끓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벗긴 다음에 온몸을 씻어주고 다른 옷을 갈아입혔다. 그래도 벌벌 떨고 아이고 배 아파를 연발하는 것을 소화제 약을 먹여서 아랫목에 재웠다. 배 아파 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되는 것을 들으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무리 약을 써주어도 낫지 않기 때문에 S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계집애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한동안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대로 성자라고도 하고 성자로 자처한다고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 사랑이 도대체 몇 푼어치나 되는 것인가? 이번에 시험할 때가 왔다. 그놈이 과연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내 사랑의 힘이 몇 푼어치나 되나? 그놈을 붙들어 놓을 만한 힘이 내겐 없는가? 오, 위선자여. 성자에는 발뒤꿈치도 못 따를 내가. 오, 위선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전차에 오른 그는 거기에 같이 탄 승객들이 자기를 이상스럽게 빈정대는 눈초리로 노려보는 것 같다. 아까 정분이가 나를 이상스럽게 물끄레 바라보던 것도 나를 비웃고 빈정대는 것이 아니었던가. 뭘 그래? 당신이 날 정말 생각해서 그러는 거요? 가장 사람을 아끼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아줌마보다 나을 게 있으려고? 정분이란 여는 제법 내 속을 저울질해 보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차에서 막 내리자 곤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빨리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행여나 정분이가 아닌가 하고 몇 걸음 따라가 보았으나 그것은 그가 잘 아는 어떤 여학교 교표를 붙인 진짜 여학생이지 정분이는 아니었다. 그는 그날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나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나 그 마음과 생각이 정분이로 인하여 점령을 당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종로로 나와서 K관이라는 밤에는 술을 팔고 낮에는 곰탕 전문으로 하는 집에서 점심 요기를 하는 참이었다. 상심부름을 하는 계집애가 있는데 얼굴에 살이 많고 광대뼈가 좀 두드러졌지만 눈매와 입 모양에 꽤 귀염성이 있는 것이 정분이와 모습이 비슷하였다. 모습도 비슷하거니와 몸가지는 태도와 머리며 옷매무새가 단정한 데가 없고 모두 흐트러진 꼴이 꼭 정분이 같았다. 정분이가 시골서 갓 올라올 때 아직 시골티가 벗겨지지 아니했다. 너 어디서 왔니? 고향이 어디냐 말이다. 강경서 와슈. 마침 고향도 비슷하고 싱글싱글 웃는 것도 정분이와 어지간히 비슷하다.
꽤 귀염성스러우면서도 행동에 빠진 데가 있고 주책이 없어 보였다. 정분이가 그네 집에 온 것은 3년 전 정월 어느 날,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오후였다. 웃옷도 못 입고 웅크리고 왔다. 그때 나이는 13살이라 했다. 머리도 제 손으로 빗을 줄 몰랐다. 치마는 흔히 폭이 찢어진 것을 질질 끌고 다녔다. 코도 좀 흘렸다. 그러면서도 늘 싱글벙글 웃고 언제나 무슨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언제나 입을 닥치고 있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떤 때는 찬송가도 곧잘 불렀다. 그러나 흔히는 유행가를 불렀다. 목매인 이별가도 불렀다. 너 여기 오기 전엔 어디 있었니? 그의 아내가 짐작을 하면서도 물어보면 흔히는 대답이 없었다. 말을 아니하는 것은 주인 아저씨가 있기 때문이었던지 아무도 없고 아내와 단둘이만 있을 때는 더구나 신바람이 나서 묻지도 않은 말도 이야기를 곧잘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밥도 안 했어요. 그럼 무얼 했니? 애 봤지 뭐. 정분이 말 본때가 버릇이 없다는 것이 그의 아내의 첫째 성화거리고 핀잔거리였다. 철없는 게 그러면 어때? 그러면 아내는 웃으면서 당신은 무조건 정분이 역성이구려. 역성이 무슨 역성이여? 기까진 놈, 말씨가 아무려면 어떠냐 말이지. 철이 없다니 생각을 해보시구려. 아무려면 글쎄 우리 애미란 년도 4살부터 꼭꼭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수. 그런데 13살이나 됐다는 게 어른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겠소? 애미는 그들의 외손녀 이름이었다. 배운 데가 없단 말이지. 아무리 밴 데가 없으면 그럴라고. 그의 아내는 쓴 웃음을 웃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유우면 그만이 아니오. 민주주의 시대에 차별할 게 무엇이오? 그는 한마디 덧붙이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제일 곤란한 문제는 자다가 자리에 오줌 싸고 가끔 바지에 오줌 싸는 것이다. 아이고, 질 있네. 아내와 식구들이 콧살을 찡그리고 얼굴을 돌리면 그는 그러는 식구들에게 눈을 홀겼다. 그리고 그게 다 제 집에서 어부대배 밑에서 구박받은 결과로 그런 것이야. 얼마나 불쌍해. 저는 얼마나 답답할 거야. 하고 정분이 듣지 않는 데서 가만히 정분이 역성을 들었다. 정분이는 신바람이 나면 예전에 다른 집에 있을 때에 지내던 이야기를 시키지도 않은 것을 절절 잘 짓거리는 것이다. 주인 마누라가 밤낮 어린아이를 내버려두고 제게 맡겨두고는 나가다닌다는 이야기며 그러면 저는 애를 업고 동네로 돌아다니는데 그 동네에는 미군이 가끔 드나드는 집이 있고 그리고 집마다 색시들이 많이 있어서 밤이면 젊은 남자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떠들고 놀다가 나중엔 하나씩 하나씩 맡아가지고 자고 간다는 이야기며 그 색시들은 짜장면이고 냉면이고 빵이고 찹쌀떡이고 무어나 마음대로 군것질을 잘하고 그리고 옷도 늘 예쁜 것을 입는다는 이야기며 아침에는 늦도록 자고 자고 나서는 화장을 오래오래 하고 나서야 밥을 먹고 낮에는 구경을 가고 노래들도 하는데 저도 그 색시들 하는 노래를 좀 배웠다는 이야기를 신이 나서 짓거리는 것이 종로 3가 뒷골목이나 양동에 있는 그 색시들이 부러웠던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나도 나이만 좀 더 먹으면 그 색시들처럼 거기 가서 살려고 했지. 정분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큰일 날 뻔했군.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소리쳤다. 얘야, 나 더운 국 좀 갖다 주렴. 그는 일하는 계집애를 불러가지고 나이를 묻고 이름을 물었다. 나이는 정군이와 꼭 같은 15살. 이름은 정자라고 했다. 이놈도 이런 데 있다가 앞길은 뻔한데 어쩌면 좋을까? 그는 걱정이 되었다. 이 다음에 좀 일찌감치 와서 조용한 틈을 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런 수단을 쓰든지 정자를 꼬여내리라. 나쁜 데 빠져서 물이 들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다.
물이 든 다음에 구해낸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오세요, 아저씨. 정자는 덮어놓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버릇삼아 인사를 한 것이지만은 그의 속셈은 그렇지 않은 것이어서 오냐? 또 올게. 잘 있어. 다시 올 것을 약속하다시피 하고 대문을 나섰다. 그리고 정분의 앞날을 생각하니 예전에 배 아파, 배 아파 하다가 죽은 소녀처럼 될까 걱정이 되었다. 그는 그날 오후에도 어떤 친구의 부탁도 있었고 자기 일도 있어서 어떤 출판사와 신문사, 시청에까지 다녀오고 누구하고 다방에서 만나서 이야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이 10시나 가까워서 집에 돌아왔다. 정군이 어떻게 됐소? 나갔소? 의뢰에 웃으면서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던 정군이가 나오지 않고 아내만이 나오고 집안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놈이 기어이 나갔구나 하면서도 행여나 하고 한마디 물어본 것이다. 정군이하고는 꽤 정군이 두터우신 모양이구려. 들어오시자마자 정군이 무난부터 하시는 품이. 아내는 낯세기 좋지 않다. 춘풍 추후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식구로 살아온 정이 어찌 없겠소. 그놈이 종래 같구만. 할 수 없지. 그런데 당신 어디가 불편하오? 그는 이렇게 말끝을 흐려버리고 아내의 문안을 했다. 괜찮아요. 그리고는 아내는 말을 이어서 종래는 무슨 종래야? 오늘 아침에 당신 나갈 때 나간다고 안 그럽댈까? 당신 나간 뒤로 금방 나간다는 말도 없이 도망꾼년처럼 나갔는데 하마터면 도둑이 들어와서 다 집어가도 모를 뻔했는걸? 그런 소갈머리 없는 계집애가 어디 있담? 그래도 제게 무던히 하느라고 해주었고 당신은 당신대로 그만큼 생각해 주었는데 어쩌면 그렇단 말이오. 그걸 사람이라고 당신은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요? 경희는 어지간히 분이 난 모양이었다. 나가는 걸 몰랐소. 무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없어지기야 무에 없어져. 저 입으라고 주었던 거나 다 싸가지고 나갔지. 당신은 어디 나갔었소? 나가긴 어딜 나가? 속이 불편해서 좀 누웠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잠이 들었으니까 간단 말도 못하고 간 게 아니오? 자기도 미상불 괘씸하게 여겼지만 또 정군이 편을 들어준 셈이다. 내가 잠이 들었다고 간호란 말을 못하고 갔다니 그런 말을 말이라고 하시오? 이러고 저러고 날더러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잘 됐다 하고 살짝 나가버렸지. 나간 다음에야 무에 들어와서 집안의 물건을 집어가거나 말거나 그것도 알 바 아니지. 몸이 불편한데 저녁밥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했소. 그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마침 저녁상을 받고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게 늦으셨소?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아내는 오래간만에 밖에서 지난 일을 따져서 묻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아내는 거기에다 한마디 독한 화살을 쏘아붙인다. 당신이 나를 정분이만큼이나 생각하시는 게요? 경희는 그를 한번 바라보고 금방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얼굴을 돌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나가서 그렇게 뉘게나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썩 친절하게 하고 집안에서는 일하는 계집애한테까지 그렇게 야단스럽게 생각을 하느라고 그러지만 이런 소리를 하면 말만 해도 더럽게 싫이 내가 질투나 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내게는 너무도 무심하지 않아요? 아내는 오래간만에 정면으로 불평을 터쳐놓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좀 미안스러운 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의 아픈 데를 건드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의 말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잠시 말문이 막혀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글쎄, 그거야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건 크리스찬인 우리 가정의 한 이상으로 당신이나 내나 이 냉정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정과 애정으로 한 모퉁이라도 참과 사랑의 향기를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잘 알지 않소. 정분이만 해도 불쌍한 것을 내 자식처럼 길러서 좋은 데 시집까지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불쌍한 애가, 더구나 그 애는 우리 집에서 나가는 날에는 아무래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어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오. 우리가 붙잡아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그 애를 돌보겠소? 그래도 나가지 말라고 달래고 볼 일이지. 그리고 당신이야 집안 사람이니까 믿고 지내는 것이 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오. 그는 이렇게 사정삼아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해놓고 어째서 나가라고 했느냐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고 하는 것을 꾹 참고 아내에게 대한 말을 사과삼아 했다. 그렇지만 아내는 그것을 알아채기나 했는지 그 말을 그 편에서 꺼낸다. 글쎄, 오죽하면 나가라고 했겠소. 제 편에서 척 하면 나간다고 하니 나갈 테면 나가라지. 그럼 저는 아무렇게 하든지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빌어야 옳단 말이오? 아내는 한번 한숨을 쉬고 나서, 요새 와서는 내가 무얼 하라면 영 죽어라 안 하고 꼭 제 고집대로만 하는구만. 제 고집대로 한다기보다 숫제 안 하는걸. 뭘 하라고 이러면 어느 틈에 슬쩍 들어가 버리는걸. 들어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빠져 있구먼요. 아내는 어젯밤 하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다가 마지막에는 놀라운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 예, 정부나 나와라. 뭘 하는데 들어가 누웠니? 하면서 내가 빌다시피 하면 그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지. 내가 뭐 당신네 종이요? 나도 자유가 있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할 테야요. 하면서 광주리 같은 대가리를 들고 나를 노려보는구만. 그러는 데는 입이 딱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던걸. 아내는 말을 이어서, 그리고 그년이 이젠 벌써 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16이 아니오. 벌써 앞가슴이 떡 벌어진 게 기회가 이제 어린애가 아니랍니다. 기회는 어쨌든 보통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 무슨 책에선가 보시고 말을 강해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을 당신 입으로 하시지 않았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내는 밥상을 치우면서 자신 있듯이 말한다. 며칠 뒤였다. 경희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사람 찾음이란 광고란에 정분의 모습을 말하고 찾아주는 이에겐 살해를 한다는 광고가 있는데 광고주는 바로 자기 남편인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라디오 공지사항에도 같은 광고가 나온다. 당신은 그렇게도 정분이를 단념하지 못하시오? 저녁에 들어온 그에게 물은 즉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 지 꼭 1년 뒤, 처음과 꼭 매한가지로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그가 마침 친구와 같이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이 왁자지껄하고 떠든다. 정분이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도 그 아내도 매우 반가워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 여인 얼굴에 광대뼈가 유난히 드러나는 것을 들여다보고 어서 밥 먹기를 권했다. 정분이도 제 집에나 돌아온 듯이 뿌연 오발을 벗어 걸었다. 다음 날에도 정분이는 제 집처럼 방 소재도 하고 빨래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처녀가 온 지가 벌써 오랜 듯이 익숙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색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정분이가 어색해하는 눈치를 채고 조용히 불러서 말했다. 저 애는 이제 몇 날 더 있다가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 염려 말고 마음 놓고 있거라. 아니야요. 저도 가요.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요. 집에 가보아서 집에 있을 형편이 못 되면 다시 오느라. 언제든지 오면 너는 전과 같이 우리 식구로 같이 지낼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오느라. 오는 차비까지 줄 테니. 응? 아내는 이렇게 타일렀다. 이 말을 들은 정분이는 한참 눈을 깜빡거리고 섰더니, 네, 가보아서 오겠어요, 아줌마.
이튿날 아내는 서울역에 손수 나가서 새 옷을 한 벌 사 입혀 가지고 오후차로 조지원 가는 차를 태워 보냈다. 일주일 만에 과연 정본이는 돌아왔다. 아무 데를 돌아다녀도 세상에 아줌마네 집 같은 데는 없어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럭저럭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늦은 밤에 경희와 같이 앉아서 라디오로 HLKY 방송을 듣다가 하는 말이다. 정본이는 방송을 듣고 경희에게 배워서 찬송가를 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아줌마, 저는 그전엔 찬송가 소리가 듣기 싫고 유행가만 불렀는데 이제는 유행가가 듣기 싫고 찬송가를 부르면 웬일인지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전엔 유행가를 부르면서 웬일인지 눈물이 났어요. 빌딩 갓기 유영근. 건물주한테 당한 일을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얼마 전 그는 내가 학원으로 임대하여 쓰고 있는 3층의 세를 임대기간 완료를 앞두고 터무니없이 올렸다. 그리고 조금 전 1층 커피숍에서 인사하는 나에게 대뜸 올린 보증금을 이달 말까지 가져오던가 아니면 당장 비우라고 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주 무시하는 말투로. 학원으로 올라온 뒤 더는 그 분통을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가지런히 열맞춰 정리해 놓았던 책상들과 의자들이 우르르 쓰러지며 내는 소리와 진동이 건물 전체로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순간 의자나 책상들도 서로 박치기 하면 아파서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함이 마음에서 울컥 솟아나와 잔뜩 화나 찌푸리고 있던 내 얼굴을 듬뿍 적셔 누그러뜨려 놓았다. 다시 평정심을 찾자 아래층 병원이나 빌딩 관리인이 주의 주려 올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온 신경이 출입문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이어서 누군가가 절규하며 층계를 쿵쾅거리면서 급히 내려오는 소리가 나서 출입문을 살짝 조금만 열고 살펴보았다. 건물주 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피 묻은 손을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 문 앞을 지나가며 119를 부르짖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무릎과 허리가 아파 꼭 승강기만 이용하였는데 지금은 실성했는지 계단으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를 위험한 자세로 비틀거리며 급히 내려갔다. 나는 이를 보고 설마? 그래도 그렇지 정말 그 일이 일어났나?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내 귀를 휘저었다. 119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떠나간 뒤 1층 커피숍에는 석촌역 내거리에서 내노라 하는 유지들과 빌딩 주인들이 모였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침통한 분위기였기 때문인지 최근 수리한 밝고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화사한 조명조차 칙칙하게 보였다. 대성 빌딩 주인인 김 사장이 입을 열어 무겁게 깔린 침묵을 깼다. 아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무슨 날벼락이람? 우리 송파구에서 롯데그룹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소문난 전 사장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다니. 인생 무상일세.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했다. 그 사람 말이야. 이런 빌딩만도 여러 채고 토지, 골프장, 웨딩홀, 스포츠센터 그리고 학교, 그 외 고시텔, 심지어 다가구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어 은행에 맡겨둔 엄청난 돈까지 합하면
재산이 수천억이 넘고 다달이 걷어들이는 월세만도 몇억 원이 된다지. 그러면 뭐해? 그 죽은 전 사장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그 사람한테 척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내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우려했는데 결국 터졌네. 그의 부인이 처음 현장을 목격하고 자기 남편인지 모를 정도로 처참했다며? 어떤 흉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난도질해서 살해하다니. 그 사람 건물의 세입자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꽤 있다면서? 그 원한이 쌓여서 이렇게 되었나? 나는 한쪽 구석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 졸이며 듣고 있었다. 혹시 내가 그 사건 바로 전 책상을 발로 차 건물 전체에 큰 진동을 낸 것이나 한때 살해당한 건물주와 은밀히 같이 다녔던 일이 그 살인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을까봐. 그들의 이야기 중 세입자들의 자살이란 말을 듣자 이 빌딩에 처음 왔던 때가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늘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이면 도로에 있는 작은 건물을 임차해 소규모로 학원을 운영했다. 어느 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사가 아주 임대료가 싼 학원 자리가 있다면서 이곳 석촌역 사거리 황금 빌딩을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번화가 대로변으로 학원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내가 운이 좋아서 싼 자리를 얻었다고 좋아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전 세입자뿐만 아니라 전전 세입자까지 비싼 임대료와 경영난으로 그곳에서 자살했다. 그중 미술학원을 하던 모녀가 동반 자살해 모든 매스컴과 SNS에 석촌동 일가족 자살이라고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런 까닭에 죽음의 3층이며 재수 옴탄 곳이라 소문이나 임대가 안 되어 싼 것이었다. 임대료가 아무리 쌀지라도 학부모들은 아름아름으로 찾아오기에 그런 안 좋은 풍문이 있다면 학원 자리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다행히 주택가가 급변했다. 석촌동과 송파동의 빌라값이 폭등하자 시세에 밝은 토건 자본가들이 대거 몰려와 단독주택을 사서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인 빌라를 지어 분양했다. 곧 그리로 새 주민들이 많이 입주했다. 그런 곳을 타깃으로 홍보를 했더니 개원한 지 다섯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이내 학원 위치가 골든존이라 내 생애 처음으로 큰 월수입을 갖게 되었다. 나를 그토록 외면했던 행운이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빌딩 주인들은 태생이나 타고난 복 또는 외모가 여느 사람과 다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곳에 온 뒤로 자주 여러 빌딩 주인들을 직접 만나보니 그들도 나와 별다름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다. 건너듣기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거쳤거나 훨씬 못 배운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은연중 건방진 생각인진 몰라도 나도 하면 저들처럼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세입자들과 서민의 로망인 빌딩 갖기에 도전장을 던지고 무모하게 보이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 나같이 세살이하다 남다른 비법을 가지고 기적처럼 지금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를 샅샅이 조사해 보았더니 정말 있었다. 내가 알아본 바 몇 명의 빌딩 주인은 예전에 형편이 구차했다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빌딩 임대업자가 되었다. 그들 중 제일 부자는 내가 세든 황금 빌딩 주인인 전 사장이었다. 그의 학력은 시골 초등학교가 전부였고 경력이라곤 고작 버스기사뿐이었는데 20여 년 만에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 그야말로 알라딘의 램프보다 더한 마술이었다. 그렇게 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여러 번 가진 공을 들여 그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눈두덩이 두툼하고 입술은 항상 굳게 다물고 있었기에 그와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따금 스치면서 고작 가볍게 인사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그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송파 나루공원에서 운동하였는데 나이에 비해 대단한 체력을 소유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근육줄이 두꺼운 팔로 턱걸이 10번 이상을, 그리고 평행봉에서 딥스를 20번 넘게 가뿐히 하였다. 일단 운동만이라도 그에게서 배우려고 기를 쓰고 하다가 부상을 당해 아픈 통증에 시달리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마다 빌딩을 갖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이 무슨 엉뚱한 짓이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계속하였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빌딩을 가질 노하우를 영영 알질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겨우내 석촌호수를 뒤덮은 얼음판이 흰 눈을 미백크림처럼 듬뿍 발랐다가 모두 녹자 물은 한층 더 푸르렀다. 호수 주변을 둘러싼 벚꽃들은 금방 한방눈이라도 듬뿍 맞은 양 파란 하늘에 대비해 더 순백으로 눈부신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러나 전사정가는 여전히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눈길 하나 왕래 없는 냉랭한 겨울이었다. 어찌되었던 내 운동 실력은 많이 늘었다. 턱걸이가 끝난 뒤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뒤에서 엘리트 학원 이원장 아니야? 라며 나에게 인사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대성 빌딩 김 사장이었다. 내 공손한 답례를 받고 환히 웃던 그가 누굴 보더니 황급히 그리로 달려갔다. 무슨 일인가 해 그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가 만난 사람에게 깍듯이 인사한 뒤 나를 불러 소개하였다. 이분은 유명한 운명 철학자시지. 이분 덕에 지금의 대성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네. 내가 젊었을 때 가난해서 전셋방 하나 없이 궁상 떨며 살았지. 앞날이 캄캄했고 희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 그때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고 소문난 이분에게 내 점괘를 봐달라고 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빌딩을 가질 사주팔자라고 하시더군.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지. 나는 생각지도 않게 그토록 바라던 빌딩 소유의 비법을 알게 될 순간이 왔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었다. 그래도 그 말만 믿고 악착같이 돈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달려들어 긁어모았네. 또한 그 돈은 누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내놓지 않았지. 아끼고 아끼며 더 모았지. 그래봤자 빌딩 살 돈에 턱도 없었지만 그래도 복덕방에 틈날 때마다 들락날락거렸네. 마치 빌딩 매물이 나오면 금방이라도 살 듯. 순전히 점괘만 믿고 허세를 떨었던 거지. 그런 중에 IMF가 빵 터졌어. 나라 경제가 절박하게 타격을 입으면 빌딩 주인은 부자가 아니고 금융권이나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빚쟁이더구먼. 폭등하는 담보 채무 이자와 곧 빌딩값이 반토막 나면 받지 못한다고 보증금 빼달라는 세입자들이 등살해 매물 빌딩들이 거저다시피 지천으로 나왔지. 아 글쎄,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도 거뜬히 그 엄청난 빌딩을 등기 이전할 수 있었다니까. 사람들은 그런 빌딩들을 관심은커녕 애물단지나 재앙덩어리로 알고 다들 피했지. 나는 이 운명 철학자분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또한 단 하루만이라도 빌딩주가 되면 원이 없었기에 지금의 대성 빌딩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담보이자를 안고 샀어. 정말 과감한 결단이셨네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 후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은행이자 일부라도 갚아 빌딩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지. 또한 당장 이사 간다는 세입자들을 피하려고 며칠 몇 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네. 그리 겨우겨우 지내다 보니 당장 망할 것 같던 나라가 어느새 안정을 되찾고 내가 명실상부한 빌딩주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큰일이란 경제위기가 나에겐 바로 다름 아닌 새로 깔아준 판으로서
불을 거머쥘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거지. 나는 넋을 잃고 그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추임새로 한마디 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럽긴. 나야 그냥 살려고 아등바등하던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기회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가령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또는 이란과 미국의 팽팽한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세계 경제의 큰 어려움 등등 큰 위기 이후에는 항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오는 법이지. 그러니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극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비록 내가 말단 서민일망정 견디어내고 애써 모은 투자 자금만 있다면 그 위기가 천재 이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원장, 당신은 요즘 젊은이들과 다른 사람 같아. 젊다니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요즘엔 그 나이가 젊은 나이지. 도통 요새 젊은이들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출신만 따지고 신세 타령이나 하며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비축하려 않지. 그 뭐라더라?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인용한 말인 까르페디엠라는 것이 오늘을 잡으라, 즉 오늘을 즐기라는 뜻이라지. 그것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카드나 신용대출 등으로 미래를 끌어다 몽땅 오늘에 쓰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미래란 다가올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그날의 오늘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의 유식하고 사려 깊음에 역시 빌딩 주인들은 뭔가 남과 다르구나 라는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그는 그런 나를 추종하는 제자로 삼은 눈빛으로 보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작은 모래 알갱이와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모여 쌓이고 쌓여 큰 빌딩이 되었듯이 푼돈이라 여기는 하찮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빌딩을 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지. 높은 산도 발 디디고 있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듯 빌딩을 소유하려면 실천 가능한 소소한 일, 즉 아끼고 절약하며 뭐라도 해서 열심히 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렇게 해서 미천인 종잣돈을 모으시게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듯 종잣돈은 그와 같은 것이라네. 그 종잣돈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네. 그렇게 했을 때 기회가 오면 그걸 잡고 그 후에 더 큰 기회가 오면 또 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그것을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았다거나 또는 불가능을 실현했다며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지. 그러나 자네는 꿈이 있어 보이고 성실하기에 그게 가능할 걸세. 제가 어찌 감히... 아닐세. 자네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중에 꿈을 이루거든 나한테 술 한잔 사는 것 잊지 말게.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그가 실제 빈손으로 시작해서 결국 빌딩을 산 신화를 이룬 사람이었기에 황당함보다는 나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이후 단돈 1,000원이라도 생기면 저축했다. 절전, 절수는 물론이고 프린트 인쇄도 줄였다. 학원 차량 운행도 효율적으로 운행하여 연료비를 절감했다. 체면 불고하고 부조금도 절반으로 줄였다. 휴대폰도 알뜰폰으로 바꿨다. 새 옷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캉스나 외식 따위는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보강 파트를 만들어 원장 직강으로 뛰었다. 그 외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돈 나가는 일은 전부 모르쇠를 댔다. 그렇게 변한 나를 안타깝게 생각한 절친이 나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 않던가? 맞는 말이었다. 일단 아프면 약값에 병원비가 들 뿐만 아니라 일 못해 큰 손해였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전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 길을 가거나 차량 운행하다가도 철봉이나 평행봉만 보면 달려들었다. 계단도 만나기만 하면 높낮이 상관치 않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였다. 그리하다 보니 걸핏하면 내 몸을 재집처럼 드나들던 감기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늘 걱정하던 혈당과 고혈압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원인 모를 잦은 잔병치레나 만성피로도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닥치는 일마다 의욕적으로 하게 되었다. 매달 8,900만 원씩 모았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통장에 넣었더니 1년 만에 순여윳돈 1억 원을 손에 넣었다. 아, 알토란 같은 나의 종잣돈. 이걸 갖고 있다는 기쁨이 이토록 좋을 수가. 누구도 모르게 꼬기꼬기 싸서 극비로 감추어두고 마땅하게 재투자할 곳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다. 그렇게 멀리 까마득하게 보이던 송파대로의 빌딩들이 이제는 가까이 보였다.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로 뒤엉켜 꼬이는 것이었다. 두 달 전쯤 여동생이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빌딩에 미친 나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죽으면 너희 두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야박하냐고 원망을 들어도 모른 척했다. 그랬던 여동생이 학원이 끝날 무렵 불쑥 찾아왔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캥 들어갔으며 뼈만 남은 몸에 등은 구부정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해 보였다. 어려서부터 추위라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잘 타는 동생은 포근한 봄밤인데도 움츠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걸 보고서야 동생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연민과 동정심이 가슴 속에서 폭풍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바로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몸도 성취하는데 쉬고 있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밤늦게 왔니? 지난번 저승에서 오빠한테 인사 안 하고 왔다고 쫓겨났거든.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 무슨 그런 심한 농담을 하니? 그런데 왜 그랬니? 내 물음에 그녀는 눈물만 흘렸다. 재차 묻자 그녀는 목매인 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결혼할 시댁에서 신접살이 집 전세금 3억 중에서 3분의 1인 1억 원을 가져오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그런데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가져와? 그냥 죽는 게 낫지. 나는 뜨끔했다.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이가 저승 갔을 때 염라대왕이 알려줬나? 그때 김 사장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다. 종잣돈은 몰래 품고 있어도 사람들이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가려고 하니 눈 감고 귀 막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지키라고. 그래서 나는 더 청승 떠는 방어 전술로 그 돈을 지키기로 했다. 야, 나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너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았을 것 아냐? 동생이 씁쓸하게 웃더니 간다며 힘없이 등을 돌렸다. 이를 보고 내 가슴은 아팠다. 돈에 눈 멀어 매정하게 된 내 자신이 저주스럽기까지 했다. 동생이 두어 발짝 가다가 뒤돌아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빠, 잠실대교 밑의 물은 아주 찰까? 아, 그 말이 범람한 한강물이 뚝을 무너뜨리듯 내 마음을 굳게 막은 차가운 바위벽을 와르르 헐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의욕을 상실하고 만사 귀찮아져 꼼짝하기 싫었다. 종잣돈이 사라지면서 열정과 꿈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습관이 나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송파 나루공원으로 끌고 왔다. 익숙했던 운동기구들이
왜 이리 낯설고 무뚝뚝하게 보이며 또 몸은 왜 천근 만근인지. 건성으로 깔짝깔짝 운동하다가 그 운명 철학가라는 노인네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종잣돈 하나 지키지 못했던 한심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가 용기를 내어 내 운명을 물어보았다. 어르신, 제 팔자에 빌딩 있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멀뚱멀뚱 서서 나를 빠끔히 보더니 얼빠진 놈, 이미 갖고 있으면서 뭘 물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처구니 없었다. 노망난 노인네에게 물어본 내가 정말 미친놈이라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왜 웃고 있나? 나는 무안해서 사과하려 했으나 이미 그는 떠나간 뒤였고 의외로 나타난 전 사장이 한 말이었다. 그는 지난 20여 개월 동안 나한테 눈빛 한번 준 적 없던 사람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꾸벅 인사를 하였다. 그런 나에게 오늘은 열심히 운동 안 하고 매가리도 없어 보이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라고 말하며 내 등을 쓰다듬기까지 하였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나는 그저 정신없이 네. 그러다가 바로 아닙니다. 로 대답했다. 내가 자네라 해도 괜찮겠지? 아들 같아서 말이야. 그리 보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네가 내 건물에 온 지도 거의 두 해가 돼가는데 얘기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구먼. 오늘 토요일이니까 수업이 일찍 끝나지? 저녁 식사나 함께 하면 어떨까? 전 사장이 예약해놨다는 고급 일식 횟집인 호림으로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하였다. 혹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에 세를 올리려고 그러나 염려가 되었다. 허나 식사를 사주는 배려까지 하면서 세를 올린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었다.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그 식당 앞에서 먼저 들어가 기다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면서 골이 잔뜩 난 사람이 튀어나와 내 어깨와 부닥치면서 나갔다. 누군지 보니 요즘 황금빌딩에 자주 들락거리던 시의원이었다. 그는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유권자라고 친절하게 인사하였는데 지금은 사과조차 안 하고 그대로 휑헉해 가버렸다. 기분이 좀 상하였지만 참고 식당 예약실로 들어가니 전 사장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다. 말로만 들었던 다금바리 회와 비싸 보이는 술병들이 나를 식욕보다는 외려 주눅들게 만들었다. 몇 차례 술잔을 주고받은 뒤 술기운이 얼큰히 올라온 그는 평소 입이 무거운 그답지 않게 자랑삼아 떠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보고 돈밖에 모르는 쩐사장이라며 뒤에서 흉보지. 그런데 그게 왜 나빠? 자네, 정의란 무엇인가로 세계적 석학이 된 샌델이란 하버드 대학 교수를 아는가? 그는 자기 책을 발간하던 출판사를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돈을 더 준다는 이유로 다른 출판사로 바꿔버렸네. 전 출판사는 그가 무명 시절부터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의 책을 광고해서 유명하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말이야. 기자들이 그에게 돈 더 준다고 의리 없이 출판사를 바꾸는 것이 정의냐고 물었거든. 그랬더니 그가 한마디 했지. Money talks. 돈이 말해준다. 이거지. 곧 돈이 정의란 말 아냐? 그는 자기 이야기에 동의라도 받으려는 듯 내 얼굴을 빤히 보았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그의 해박한 시사성 상식에 놀랐다. 자네가 1년 전쯤 대성빌딩 김 사장하고 운동은 안 하고 얘기만 한적 있지.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뭐 종잣돈이 어쩌고 저쩌고 기회는 기다리라고? 세상이 초고속으로 변하는데 어느 천년에 기다려? 기회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야. 그게 김 사장과 내 차이지. 그 차이로 그 사람 재산의 수십 배 이상을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네. 나는 그의 말에 경탄했다.
그래서 그의 빈 술잔을 채워주면서 한탄조로 물었다. 저는 영민하지 못해 기회란 것이 오는지 가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먹을 불끈 쥔 후 극비라며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거야. 나도 한때는 버스 기사하면서 재산을 조금 모아 변두리 연립주택을 마련했네. 그런데 조카가 와서 빚보증을 서달라는 거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안타까워 도장 찍어주었지. 그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로 길거리로 쫓겨났다네. 그때 내 처의 오촌 당숙이 제일교포 재벌인데 이런 나를 보고 심성이 착하다며 국내에 있는 자기 재산 관리를 나한테 맡기지 않았겠나. 그래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더니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나한테 일임하고 심지어 인간까지 나한테 맡긴 뒤 워낙 일본에 재산이 많기도 해서 이곳 국내의 재산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런 그쪽의 방심을 이용해 결정적일 때 그 모든 재산을 서류 장난쳐서 내 앞으로 해놨지. 착하며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때론 가장 교활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네. 진정 착하고 성실하면 변두리의 작고 남루한 연립 하나도 지키지 못해. 자기 영혼을 팔고 양심을 뭉개버린 후에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직접 터득했지. 자네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명심하라고. 알아듣겠어? 아, 네, 네. 나는 점점 더 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10여 년이 지난 후 마침내 일본에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난리 났네. 다시 자기네 재산을 찾겠다고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재판을 걸어왔지. 그럼 큰일 나셨네요. 그들은 재력도 권력도 빵빵한 교포들이 아닙니까? 큰일은 무슨 큰일? 다 빠져나갈 길이 있기 마련이야. 유명한 민법의 격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가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기가 된 것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했다면 그걸로 합법적인 재산이 된다는 법조항이지.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내 손을 들어주더라고. 즉, 등기 명의가 바뀐 뒤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유효기간 10년이 넘어 소멸되었다는 것이지. 다 자기들 재산의 등기 확인 한번 안 해본 저들 불찰 탓이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그건 그렇고 자넨 무언지 몰라도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딱해 보이는구만. 그러나 걱정 마라. 나, 이 전 사장이 그 기회란 것을 만들어주지. 자네 나이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 그런 거야. 나는 고맙다고 수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 그게 겁나면 그만두게. 종잣돈이 날아가 희망 없는 나는 이판사판이었다. 기회만 주신다면 그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마음에 꼭 드네. 물고기 잡으려는 사람이 물에 젖을까봐 겁을 내면 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말이야, 사람 하나 죽이고 운 없어 잡혔다 치자. 전과 없는 초범은 몇 년 살면 그만이야. 우리나라 지존의 권력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이나 저 롯데월드 타워의 주인도 빵에 갔다 왔잖아? 큰일 하려면 다 그런 거야. 나 또한 몇 년 살고 나왔지. 자네도 그럴 수 있어? 나는 잠시 쭈뼛거리다가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했다. 내일 아침 운동 끝나고 내 사무실에서 보세. 7층 전 사장의 사무실에서 3층 학원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몇 번이나 자칫 굴러떨어질 뻔했다.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가 들어있는 가방을 내가 든 것이 아니라
그 가방이 성난 불독처럼 내 손을 물고 있었다. 전 사장이 살인 청부를 의뢰하면서 덧붙인 말이 사라지지 않고 귓불을 맴돌았다. 내 말대로 하면 방이동 생태경관 지역에 땅 5필지가 있는데 그중 한 필지를 줄게. 대로변이고 교통 요충지라 그린벨트만 풀리면 빌딩 짓기에 최고지. 자네, 저 길 건너 시의원 알지? 그에게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로비 자금 3억을 주었더니 통째로 먹고 묵묵부답이잖아. 그러려면 그 돈 다시 개원해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 인간이 오히려 10억을 더 내놓으라는 거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다 실언한 것들, 특히 이 빌딩을 획득할 때 생긴 문제로 걸린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할 중개인을 청부 살인했다고 말한 것을 녹음했다며 그걸 고발하겠다고 쪼아대는 거야. 죽고 싶어 환장한 게지. 그 둘은 부자지간처럼 친하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서로 이속이 엇갈린 앙숙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겁이 나서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깨진 유리가 식도를 넘어가는 것처럼 예리한 통증을 느꼈다. 심지어 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인을, 과 같은 헛소리를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내가 빌딩주가 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으로 여기고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솔직히 개미 한 마리 잘못 밟아도 가슴 아픈 나였기에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느냐며 두려움에 떨고 번민하였다. 그러나 빌딩을 갖겠다는 눈먼 욕망이 이번 한 번만 하자며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 시의원 사무실은 길 건너편 빌딩에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CCTV 사각지대와 건물 관리인과 통행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용의주도하게 찾았다. 그날 자정이 넘었는데도 그 시의원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창에 보이는 그는 혼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가 퇴근하러 사무실 문을 나올 때 결행하려고 어금니를 꽉 물고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안은 바싹 말랐고 심장은 북이 되어 온몸 구석구석을 강타하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그림자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아우성치고 훤히 켜져 있는 가로등이 네가 지금 하려는 일이 뭔지 알고 있다 라며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꼭 나를 신고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차들은 모두 나를 잡으러 오는 경찰차로 보였다. 누군가가 너 이놈! 하고 뒷덜미를 잡는 듯해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다. 정신없이 그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 왔다. 숨겨 가지고 온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를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쥐고 그가 나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그 인간 죽이는 것은 만인을 위한 일이야. 불법, 탈법, 그리고 위법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이야. 내가 그자 뒤를 조사해보니 별이 은하수더라. 하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죽여도 누가 죽였는지도 알기 힘들 거야. 너 만약 그 인간 죽이고 걸리면 독박 쓰고 몇 년 살다 나와. 그러면 내가 그한테 받은 돈 절반을 줄게. 으흠. 그리고 말이야, 그 멍한 학원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일식 횟집 앞에서 보니까 그 인간을 만나러 왔는지 얼쩡거리고 있잖아. 나오면서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들이받았지. 하여튼 사람 이용하는데 그 인간 천재야. 자기 조카마저 살인교사 해놓고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인간 말종이야. 그 새어나온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의 눈에 단단히 씌워졌던 빌딩 콩깍지가 훌러덩 벗겨지며 내가 천하의 못된 사람들 진흙탕 싸움에 말려든 것을 알았다. 전 사장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이며
내가 빌딩에 환장한 푼수로 보고 그걸 이용해 살인하도록 꼬드겼다는 것도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 빌딩 주인들은 나와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으나 실제 겪어보니 천양지차였다. 나는 김 사장처럼 돈의 블랙홀도 못 되었고 전 사장같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쓰기 위해 양심을 깡그리 짓밟지도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전 사장을 피했다.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운동도 올림픽 공원으로 옮겨서 하였다. 운동만이 내가 빌딩 주인들을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그 운동에 매진했다. 그런 나를 둘레 사람들이 운동 마니아라고 불렀다. 며칠 지난 후 전 사장이 수업 중인데도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이 자리 요양병원 줄 요량이니 계약 기간 끝나면 빼라고 했다. 나도 이제 산전수전 겪은 사람으로 예전처럼 물렁하지 않았다. 그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만큼 물러서질 않고 못 빼겠다고 개겼다. 당장 학원을 옮길 수도 없었기에 그가 뭐라고 말하던 그냥 어정쩡 버텼다. 그렇게 지내다 그가 피살당한 것이었다. 참고인으로 송파 경찰서 형사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는 살벌한 경고도 있었다. 왠지 캥겼지만 불응하면 더 의심받을까봐 마지못해 출두했다. 말이 참고인이지 피의자였다. 지난 달포간 전 사장과 얽힌 일로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만난 연유와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 등을 날카롭게 캐물었다. 나는 그냥 집세 인상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누굴 속이려고 하냐며 자수하라고 은근히 강압과 회유를 하였다. 이렇게 나가다간 내가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될 판이었다. 그럼에도 그 시의원 사무실 문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만약 말한다면 비록 혐의는 벗겨지겠지만 당시 상황이 나한테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들의 연속되는 집중신문에 두 손 들고 살인미수죄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막 자백하려 할 때 형사들이 모두 급히 일어나 함께 달려나갔다. 형사반장이 야, 그 용의자 인천 신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란다 라고 외쳤다. 어안이 벙벙한 나에게 한 여경이 와서 좀 무리했던 취조에 양해를 구한다며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나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뭔가 깨름칙했다. 그런 감정을 털어내려고 경찰서에서 학원까지 좀 먼 거리였음에도 걸어갔다. 장마철이라 먹장구름이 하늘을 가렸고 한낮이었어도 저녁처럼 어두웠으며 안개비인지 이슬비인지 내렸다. 지나는 길 옆 공원에서 운동기구와 계단이 눈에 띄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다. 달려가 그것들이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늘 하던 운동을 교대로 반복하였다. 그러고 나니 묘하게 나를 휩쓸고 간 그 불운에서 보상과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 빗속을 걸어 학원에 왔을 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너무 허탈했다. 나라는 인간은 모질지 못해 종잣돈 하나 지키지 못했고 남 해코지해 나 잘되지도 못하는 얼뜩이었다. 언강생심, 빌딩이 가당키나 하였을까. 축축하고 불편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모두 벗었을 때 화들짝 놀라게 천둥벼락이 쳤다. 한밤같이 어두웠던 유리창 밖이 순간 번개불로 환해지더니 낮게 깔린 샌비 구름을 뚫은 롯데 월드타워와 송파대로를 따라 쭉 늘어진 빌딩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걸 보자 절로 넋두리가 나왔다. 아, 영원한 나의 짝사랑. 결코 이룰 수 없는 나의 소망인 빌딩이여. 다시 밖이 어두워진 후 그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탄성을 질렀다. 이야, 내 몸이 저렇게 좋아졌나?
그동안 빌딩에 눈 멀어 내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내 몸이 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운동으로 빚어진 육체미 선수 못지않은 훌륭한 몸이었다. 돌연 그런 몸을 근육으로 한올한올 쌓아올린 보디빌딩이라 부르고 그 단어에 빌딩이란 말이 들어가니 혹 그 운명 철학자가 말한 빌딩이 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내 보디빌딩이 주변 거대한 빌딩들을 실루엣으로 깐 유리창에 당당히 서 있었다. 나는 기뻐서 외쳤다. 맞다. 정말 용환점쟁이네. 꿈과 점은 해석 나름이라지. 그러고 보니 나는 이미 빌딩을 갖고 있었구나. 누구 격언을 달리 말하면 천문학적인 건축비와 한반도 최고라는 명성을 가졌기에 여타 빌딩들이 우러러보는 롯데월드타워보다 건강으로 올라간 내 보디빌딩이 더 으뜸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복부의 뚜렷한 근육이 빌딩 중의 왕은 나라고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며느리의 비밀 서랍 이연숙. 선영이 시계를 흘끗 보니 11시가 다 되어 간다. 빨리 서둘러 나가야 점심 약속에 늦지 않을 것 같다. 일본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샀던 프라다 지갑과 폴로 티셔츠와 청바지를 쇼핑백에 챙겨 넣었다. 며느리 현지와 손자 상윤에게 줄 선물이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인데 식사 후 상윤을 봐주러 CEC에 내려가야 한다. 외아들인 민호가 대학생일 때 남편과 사별을 한 후 선영은 홀로 민호 뒷바라지를 했다. 민호가 대학 졸업 후 유학을 떠났는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아 미국에 머물고 있다. 민호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현지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후 현지도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민호보다 먼저 공부를 마치게 된 현지는 CEC에 있는 국책연구소에 취직이 되어 두 살 된 상윤을 데리고 혼자 귀국했다. 선영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털어 CEC에 아파트를 사주었다. 전세를 살게 되면 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2년마다 이사를 가게 되어 번거롭고 힘들 것 같아서였다. 현지는 뒤늦게 얻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유기농 식재료를 사서 손수 음식을 장만해주고 천연 섬유로 된 명품 브랜드 옷을 사입히고 교육에 좋다는 장난감과 책 사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상윤이 TV에 일찍 노출되어 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TV를 구석방에 놓기도 했다. 현지가 무엇보다도 고집하는 것은 기본 성격이 형성되는 만 6세까지만이라도 아이는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영이 강의 요일을 조정해 CC를 오르내리며 상윤을 돌봐주었다. 선영이 3년여가량 상윤을 돌보다가 갑자기 어깨 수술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집안일도 하면서 상윤을 돌볼 도우미를 구해 몇 개월 동안 선영이 해왔던 일을 맡겼다. 어깨 수술 부위가 거의 완치되자 일주일에 절반씩 선영과 도우미가 번갈아가며 상윤을 돌보기로 했다. 친구들이 고속터미널 근처 식당으로 약속 장소를 잡아놓았다. 점심 식사 후 CC에 내려가야 하는 선영을 생각해서이다. 식당에 들어서니 친구들이 모두 와 있었다. 선영아, 좀 늦었네. 내가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미리 주문해 놓았는데 괜찮지? 근데 그 면세점 쇼핑백에 뭐가 들어있니? 너 여행 다녀왔다는데
우리 선물 사온 거야? 희숙이 눈을 반짝이며 굴룩한 면세점 쇼핑백을 가리켰다. 어쩌니? 이 백에 들은 건 며느리와 손자한테 줄 선물인데. 며느리가 지난번 여행 가는데 용돈도 많이 주고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까지 홍삼 영양제 챙겨주었잖아. 동행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5일치 홍삼 영양제를 지퍼백에 넣고 포스트잇에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글까지 적어놓았더라. 마음씀이 예쁘지 않니? 그래서 면세점에서 며느리와 손자 선물 산 거야. 너희들은 밥 먹고 난 후 이 생초콜릿이나 나눠 먹자. 너는 좋겠다. 나도 그런 며느리 있으면 업고 다니겠다. 며칠 전 우리 며느리가 저녁에 들른다고 해서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부랴사랴 장과 저녁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렸어. 그런데 전화도 없이 8시 넘어 들르더니 저녁 먹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더라. 얼마나 김 빠졌는지 알아? 희숙이 불만스럽게 얘기했다. 속상했겠네. 그래도 넌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지. 난 생일날에도 며느리 코빼기도 못 봤어.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데 어제가 내 생일이었어. 아들은 출장 간다고 했으니 못 올 것 같고 며느리하고 손녀는 오겠지 하고 며느리 좋아하는 김을 들기름 발라 구워 밀폐용기에 담아놓고 손녀가 잘 먹는 갈비찜도 해놓고 기다렸어. 혹시 전화했을 때 못 받을까봐 종일 몸에 지니고 다니며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 생일날 미역국 먹으면 욕 안 얻어먹는다고 해서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을까 했어. 그런데 혼자 먹자고 국 끓이기도 싫고 갈비찜 데워 먹기도 귀찮아 김치 하나 달랑 놓고 저녁 먹는데 눈물 나더라 라며 투덜대는 미자는 아직도 못내 서운한지 눈가가 붉어지면서 말했다. 미자 얘기를 들으며 선영은 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던 작년 생일을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선영은 공교롭게도 시어머니와 생일이 같은 날이었다. 시어머니 생일이 되면 전날 일찍 퇴근해 장을 잔뜩 봐 시댁에 가서 생일상을 준비했다. 하늘 같은 시어머니 생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 자신의 생일은 그저 곁다리였다. 이 얘기를 우연히 들었던 현진은 선영 생일에 월차를 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생일 케이크 사서 촛불 밝히고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선물로 주었다. 현지의 좋은 요리 솜씨와 이벤트 덕분에 그야말로 행복한 생일이었다. 계속해서 친구들의 며느리 뒷담화가 봇물 터지듯이 이어졌다. 자기 며느리는 더하면 더했지. 마찬가지라고 하며 지수가 끼어들었다. 요새는 며느리가 상전이야. 우리 며느리는 추석은 친정에서 지내고 설은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선언하더라. 추석 전날이 친정어머니 생일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지. 지난 추석 연휴가 길어 친정 갔다가 혹시 올지도 모른다고 은근 기대했는데 그 흔한 카톡도 한번 안 하더라. 선물은 안 보내더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남편 제사 때도 내가 장과 다 준비해 상 차려놓으면 퇴근해서 제사만 지내고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아들과 같이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혼자 제사상 치우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희숙이 옆에 앉아 튀김을 젓가락으로 집던 혜원이가 시집 간 딸 얘기를 했다. 우리 딸은 시어머니와 너무 친해질까 무서워 마음 놓고 잘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아이 보라는 부탁을 되도록 안 하고 나만 호출해 귀찮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오면 밥 해주는 게 부담도 되고 딸려오는 짐을 여기저기 벌려놓아 좁은 집이 더 복잡해져 정신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딸은 그래도 자기는 양반이라고 하면서 친구 얘기를 해주는데 무섭더라. 그 얘기 들으니 아들 장가 보내기가 겁난다니까. 무슨 얘긴데? 하고 지수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히면 괴롭힘에 대한 복수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한테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잠자리 거부한다든가 며칠씩 라면만 끓여준다든가 바지나 와이셔츠를 제때에 안 다려놓는다든가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정말 못됐네. 너희들이 며느리 성토하니
나도 끼고 싶네. 내가 쪽팔려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글쎄 며칠 전 내가 사준 아들 아파트에 밑반찬 좀 갖다 주려고 들어갔었거든. 그런데 며느리란 것이 나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는지 우리 아들 보고 둘이 애정 표현하고 있을 때 내가 불쑥 들어와서 싫었다고 말하라고 했나 봐. 앞으로는 아무 때나 현관문 비밀번호 띠디디 누르지 말고 연락하고 오라지 뭐니. 그래서 애정 표현하기 한 시간 전으로 나한테 나 어디 있는지 전화하라고 했다니까. 어디 싸가지 없게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라 말아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다른 친구들이 며느리 흉보는 것을 듣고만 있던 이니가 미리 연락하고 오란 며느리 말이 고까웠다고 흥분하며 말했다. 선영아, 그러고 보니 너만 며느리 복이 많은가 보다. 희숙이 부러운 듯 하는 말에 선영과 가장 친해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혜원이가 끼어들었다. 선영이가 며느리 복 많다기보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복이 많은 거지. 현지가 선영이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었겠어? 현지가 아무리 장학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영이가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미국서 아들 낳았을 때 선영이 연구년 신청에 미국 가서 산후조리 해주고 출산비용도 다 대주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사주고 학교 강의 일정 조정해 시시 왔다 갔다 하며 손잡아 주었잖아. 어깨 수술 부위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오늘도 손잡아 주러 간다는 거 아니니? 그런 시어머니라면 나 같아도 머리털 뽑아 집신이라도 삼아드릴 지경이겠다. 혜원의 말에 모두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히려 며느리한테 집신이 아니라 가죽신이라도 만들어 바쳐야 할 판이야.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내가 호되게 시집살이 하면서 버틴 것은 하나밖에 없는 민호 때문이라는 것 너희들도 잘 알잖아. 민호가 무뚝뚝하긴 하지만 우리 모자 관계가 남달리 끈끈했었잖니. 민호를 결혼시키면서 내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마누라에 빠져 나를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하는가였어. 너희들도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라며 미리 마음 단단히 하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민호가 결혼 후에도 나를 대하는 것이 여전하더라고. 나는 이것이 모두 우리 며느리가 모자 관계를 깨지 않게 하려고 신경 쓴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미처 모르고 저한테 불편하게 행동할지라도 민호에게 이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 현지의 속 깊음이 눈물나게 고맙더라. 현지한테 내가 교수라서 그런지 민호가 나한테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섭섭하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저는 얘기 들어줄 시간도 없는데 저 대신 그 일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라고 말할 정도야. 선영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모두 저 며느리 바보를 누가 말리겠어? 하며 부러운 반 시샘 반으로 선영을 쳐다봤다. 민호보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고까지 하더라니까. 내가 자신의 롤 모델이라며 나이 들어도 나처럼 자신의 일을 갖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좀 쑥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고등학교 시절 엄마를 잃은 탓인지 며느리가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더라. 엄마라고 부르니 마치 내 속으로 낳은 딸 같은 거야. 내가 딸이 없어서 더 그런가 봐. 어느 책에서 봤는데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미친년 1호라고 한대. 좋은 말로 엄마지. 엄마라고 부르면 널 이용해 먹기 위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 너한테 최대한 맞춰주고 잘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막 부려먹겠다는 것을 좋게 한 것일지도 모르니 그 말 너무 믿지 마라. 선영의 그칠 줄 모르는 며느리 찬양이 듣기 싫었는지 바른말 잘하는 혜원이가 뼈있는 말을 했다. 모임에서 며느리 얘기를 꺼냈던 탓인지 친구들과 헤어져 시시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현지와의 첫 만남 장면이 떠올랐다. 아들 민호와 현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났다. 졸업 후 유학을 생각했던 민호는 군대 다녀와 복학 후 대학연합 영어 동아리에 가입했다. 오랜만에 학교에 복학했던 민호는 동아리 멤버들이 주로 후배들이라 섞이기가 서먹서먹했다. 그런 민호를 동아리 총무였던 현지가
따뜻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서로 사귀게 되었다. 어느 날 선영이 오후 강의를 끝내고 오니 연구실 문 앞에 민호와 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선영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하면서 현지를 소개했다. 키는 좀 작았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당차 보이는 현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내 손에 가득했던 무거운 책과 자료들을 얼른 받아들었다. 그날따라 강의에서 소개해줄 책과 자료가 많아 힘겹게 들고 왔던 터라 무심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민호와 달리 엽엽한 현지의 세심한 행동이 좋아 보였다. 반가워요. 민호가 얘기를 많이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런 누추한 내 연구실에서 보게 되네요. 민호야, 너는 귀뜸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예고도 없이 여자친구까지 대동하고 불쑥 연구실로 오면 어떻게 하니? 선영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주며 아들의 무심함에 살짝 투덜거렸더니 현지가 맑은 눈에 미소를 담으며 끼어들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놀라셨지요? 저도 민호 씨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찾아뵈면 놀라실 거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부담만 느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게 돼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뵙는다고 해서 긴장했었는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시라 그런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만남에도 불구하고 현지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영은 싫지 않았다. 남편과 사별 후 민호와 단둘이 살다가 군대가 있는 동안 혼자 지냈던 탓도 있고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아들과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사근사근한 현지가 선영의 강의에 대해 이 학교에 제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 강의가 인기가 많아 조기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고 우수 강의상도 매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며 친구한테 들은 얘기까지 꺼내자 서먹한 분위기는 다 사라졌다. 생전에 민호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선영은 어리둥절했지만 현지의 찬사에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강의가 있어 훗날 다시 만나자며 일어서려는데 현지는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음료수병을 치우고 티슈를 뽑아 물기가 남아있던 테이블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그러면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 줌씩 낱개로 포장된 견과와 국화차가 들어있었다. 카페인 드시면 밤에 못 주무신다고 해서 잠드시는데 좋은 차예요. 여러 가지 견과를 작은 봉지에 담아 한 번에 먹을 만큼씩 포장해 놓았으니 편리하게 꺼내 드세요. 라고 했다. 나이 들수록 견과를 꼭 먹어야 좋다며 연구실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강의 사이사이 출출할 때 먹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지가 여러 종류 견과를 사서 일일이 담아 포장한 것 같았다. 카페인 못 먹는 것을 생각해 준비한 국화차와 여러 가지 견과를 섞어 먹기 좋게 포장해온 현지의 세심함이 잔잔하게 전해왔다. 아, 이런, 딸들은 이렇게 다른가? 라고 생각했다. 선영은 현지에게서 민호를 키우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정다감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싹싹하고 사려 깊은 현지를 며느리로 맞이하여 딸처럼 지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 현지와의 첫 만남을 생각하는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시어머니 명자와의 일이 대비되어 떠올랐다. 선영은 자라면서 자신이 마치 가난이라는 간판을 가슴에 달고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했던 아버지가 젊은 여비서와 살림을 차리면서 어머니는 어렵게 선영과 동생들을 키웠다. 영재는 선영과 같은 대학교에 다녔는데 수업을 함께 듣게 되어 알게 되었다. 영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빛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DC에서 제일 큰 섬유업을 한다는 부잣집 아들이고 외모가 출중해 그 당시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수업에서 그룹 과제가 있었는데 선영이 영재와 같은 그룹의 멤버가 되자 직감적으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남자와 맺어지면 가난과의 인연을 끊고 꿈꿔왔던 새로운 생활이 광채를 바라면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는 닫혀 있었던 세계, 자신이 거기에 속하거나
그곳이 자신에게 속하는 일도 영원히 없을 것 같았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그래서 선영은 영재에게 집중했고 그의 마음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는 와중에 선영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임신까지 하면서 영재를 위해 집요하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것은 멋모르고 인생의 급커브를 꺾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영의 장밋빛 환상은 영재 어머니 명자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암으로 죽은 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큰 희생을 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임신한 선영을 한번 보자고 한 것이었다. 명자는 영재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그 사업체를 물려받아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DC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의 하나로 키워놓은 대단한 여장부였다. 만나기로 한 DC의 최고급 호텔 커피숍에 도착해 사방을 둘러보니 나이 지긋한 여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영재가 들어오더니 창가에 앉은 가장 화려한 여인에게 반갑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다. 엄마, 여기 있었네. 벌써 왔어? 역시나 우리 엄마는 달라. 선영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끝내주게 입었다. 검은색 실크 원피스에 금색 단추가 있는 빨간색 재킷 차림으로 방금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핸드백과 구두는 명품인 구찌 로고가 선명했고 브로치, 귀걸이, 반지도 모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것이었다. 명자는 선영의 초라한 모습에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선영 씨,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명재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명자는 선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선영은 자신의 큼직하고 굽이 낮은 편한 신발과 불러오는 배를 가리기 위해 입은 펑퍼짐한 감청색 원피스가 무척 신경 쓰였다. 왜 이렇게 멋없고 칙칙한 색 옷을 입고 왔을까? 선영은 마치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선영은 주눅이 들어 평소보다 더 서툴고 어색하게 행동했다. 명자가 식사 시간 내내 선영을 깔보고 무시하고 거의 대놓고 비웃는 것이 느껴졌다. 영재가 후배와 데이트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이까지 가졌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철없고 개념 없는 여자일 줄 알았는데 성숙하고 무게 있는 여성같이 보이네요. 명자가 품위를 애써 지키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성숙하고 무게 있다는 말은 나이 들어 보이고 따분하고 평범하다는 뜻이었다. 선영은 명자가 새빨갛게 칠한 입술로 조그맣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눈이 높은 아들 영재가 이렇게 매력 없는 여자에게 절대로 빠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도의 숨인 것 같았다. 테스토스테론 덩어리인 젊은 혈기에 어쩌다 임신은 시키긴 했지만 이런 여자는 영재에게서 쉽게 떼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명자는 커피숍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안면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고개를 까딱하거나 손을 흔들어 주었다. 명자를 배웅하려고 호텔 문까지 따라 나오니 그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고급 외제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는 선영과 첫 대면 후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내 첫 번째 핏줄한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해? 아무리 태어나기 전이라도 그건 살인과 같은 거야. 계속 아이 때라고 하면 엄마 다시 안 볼 거야. 집 나가서 그냥 선영이와 살림 차리고 살 거야. 라고 하며 완강하게 고집하는 영재를 명자는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명자는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은 결혼을 시켰다. 결혼 후 영재가 완전 마마보이인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영재가 어떻게 선영과 결혼하기 위해 명자한테 대들었는가가 참으로 불가사의했다. 선영이 결혼할 때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가 팔자 제대로 폈다며 콩고물 꽤나 생기겠네 라고 하며
주위에서 심하게 시기를 받을 정도였다. 돈 많았던 명자는 결혼 예물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선영이나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뿐이었다. 빚을 내어 장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자의 예물 수준을 맞출 수가 없었다. 집안 사정 빤히 알면서도 굳이 사치스러운 결혼 예물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예단을 요구하는 명자가 야속했다. 이런 기억 때문에 선영은 민호 결혼시킬 때 예물과 예단 주고받는 것을 간소하게 하자고 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어 오빠 집에서 얹혀 지내는 현지 처지를 생각해 반지와 시계만 서로 교환하자고 한 것이다. 현지에게 예물을 주는 대신 선영은 집을 사주었다. 집 사는데 현지가 보탠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선영이 그런 티를 낸 적은 없었다. 돈 가지고 유세를 부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명자를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혼 후 명자는 가난하게 자란 선영을 깔보면서 깎아내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짜리 빌딩이 어떻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고 내가 평생 벌어도 지금 우리 집 화장실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 엄마가 평생 너한테 못해준 거 내가 전부 대신 해주고 있다느니 예전에 돈 몇 푼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살던 시절을 벌써 잊었냐면서 가느스름해진 눈으로 선영을 꿰뚫어보며 몰아붙였다. 그 눈빛에는 항상 무시와 경멸이 강렬하게 서려 있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주려고 면세점에서 산 선물을 담은 쇼핑백을 바라보니 선영은 명자에게 선물하면서 겪었던 일도 생각났다. 명절이나 명자 생일이 다가오면 선영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도 설치는 적이 많았다. 한 달 전부터 고민 끝에 준비한 선물 앞에서 넌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니? 선물 고르는 안목하고는 없는 집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오죽하겠어? 이거 어디서 샀니? 바꿀 수는 있지? 라는 명자의 말에 선영은 언제나 모멸감으로 자존심이 상해버렸다. 그래서 선영은 명자의 선물을 살 때면 점원에게 꼭 나중에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명자가 가끔 챙겨주는 것들 역시 선영에게는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영재는 남들은 이런 거 받으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할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니? 엄마가 쓰라고 준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써 라고 했다. 솔직히 선영도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로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명품 선물을 받고는 무척 감격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써야 빈티가 안 나고 촌스럽지 않단다 라고 하면서 줄 때마다 던지는 명자의 비하하는 한마디에 속이 뒤집혀졌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마음의 부담만 점점 쌓여갔다. 고부 사이에 선물 주고받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거 지구상에서 몽땅 사라지면 안 되나?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질 지경이었다. 선영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무한한 인내심과 아들 민호가 버팀목이 되어 겨우겨우 견디어냈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불가능성 앞에서 인간은 신탁이건 샤머니즘이건 어떤 초인간적 힘을 빌려서라도 비법을 알고자 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선영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영은 불교에 심취하여 설법을 들으러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점집을 기웃기웃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의 탈출구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어려움 속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친 대학 교수가 되었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선택이야말로 선영이 일생 중에 했던 가장 탁월한 선택 중의 하나였다. 선영은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생각하니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온 자신이 새삼 대견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며느리 현지에게 대물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선영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현지에게 최선을 다했다. 현지가 귀국해 시시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화장품, 각종 양념, 생활용품 등 온갖 살림살이를 장만해 차 뒤 트렁크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바리바리 싣고 갔다. 남편을 미국에 남겨둔 채 새 살림을 시작하는 현지와 상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다. 무엇이든지 현지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 심지어 현지 방에 들어갈 때조차도 불쑥 들어가지 않고 꼭 노크했다. 시시에 내려가서도 상윤을 봐주는 것은 물론 틈틈이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현지가 출장을 다녀올 때면 지쳐있을 것 같아 곰국도 끓여놓고 불고기도 재워놓았다. 누가 보아도 그야말로 딸을 아끼는 친정어머니 모습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환갑을 넘은 선영에게 몸에 붙이기는 했지만 현지가 안심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러면서 선영은 잔소리와 간섭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면서 도움만 주고 있는 완벽하고 좋은 시어머니라고 자부했다. 현지도 선영을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늘에서 뒤늦게 현지 같은 며느리를 보게 해 딸이 없어 외로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고부 사이 갈등이 이해되지 않았다. 고속버스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현지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집안으로 들어서니 책을 좋아하는 상윤이 책꽂이에서 뽑아놓은 동화책들과 블록놀이를 하다가 어질러놓은 레고들이 어지럽게 거실바닥에 흩어져 있다. 상윤이 방에는 어린이집 가느라고 갈아입고 남은 옷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다. 부엌에는 아침 먹고 난 그릇이 싱크대에 뒤죽박죽 쑤셔져 있고 식탁 위에는 갈색으로 변해서 말라비틀어진 사과 조각이 접시에 담겨 있다. 선영은 어질러진 책을 책꽂이에 꽂고 로버트 청소기를 돌리면서 설거지를 했다. 상윤이 김밥을 좋아해 저녁 식사로 김밥을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김과 달걀이 안 보이고 오이와 당근도 시들어 있었다. 그래서 선영은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유기농 마트에서 가서 김밥 재료와 며칠 동안 손자가 먹을 것을 사왔다. 김밥을 부지런히 싸놓고 시계를 보니 상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할 시간이었다. 현지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 부설 어린이집에 가서 상윤을 픽업했다. 안 보는 사이 훌쩍 커버린 상윤이 할머니 하면서 품에 안기니 내려오느라고 느꼈던 피로가 다 달아난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상윤이 허둥대며 제 방문을 열어젖혔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하게 퍼지면서 물었다. 할머니, 내 방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버린 것 없죠? 어제 만든 레고 망가뜨리지는 않았지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부서진 장난감과 문방구를 몇 개 출연했지만 선영은 시침을 뚝 뗐다. 할머니가 왜 상윤이 장난감을 버리겠니? 레고로 만든 성이 너무 멋져서 그대로 잘 모셔놓았어. 근데 배 많이 고프지? 좋아하는 김밥 만들어 놓았으니 어서 먹자. 김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돌아서자마자 상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졸랐다. 집안 정리하고 저녁 식사 챙겨주느라고 피곤했지만 상윤과 서로 번갈아가며 술래가 되어 집안 후미진 곳에 숨고 찾으며 한바탕 놀았다. 더 놀자는 상윤을 달래서 씻기고 잠옷을 갈아입히니 책 읽어달라며 두툼한 동화책을 두 권씩이나 가져왔다. 책을 읽어주다 보니 상윤이 피곤했는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엎치락뒤치락 하던 선영은 복식 호흡을 하며 잠을 청해봤지만 정신이 오히려 말짱해지는 것 같았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들게 하려고 버둥거릴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영은 방에 있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흥미있는 것을 찾지 못해 거실로 나왔다.
현진은 거실 한쪽 벽 전체를 책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책장의 대부분이 상윤이 보는 동화책, 과학책, 위인전 등으로 꽉 차 있다. 상윤이 책을 좋아해 책은 거실뿐만 아니라 상윤의 방과 안방의 책장에도 빼곡했다. 교육적으로 좋다는 각종 장난감들과 인디언 놀이를 할 수 있는 삼각 모양 미니 텐트 등 집안 어디를 가도 상윤의 짐이 넘쳐났다. 상윤의 옷만 넣어두는 옷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다. 금방금방 크고 활동이 많아 험하게 옷을 입는 남자아이에게 이런 비싼 옷을 꼭 입혀야 할까라고 선영은 생각하지만 현진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끼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거실 책장 한 귀퉁이에 최근에 나온 소설책들이 눈에 띄었다. 선영은 소설을 읽다 보면 잠이 올 것 같아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을 꺼냈다가 목차를 훑어보고 다시 꽂아두었다. 끌리는 책이 딱 없어 이 책 저 책 뽑았다가 꽂다 하는데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뚝 떨어졌다. 현지가 도우미한테 집안일 처리와 상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어놓은 메모지였다. 현지의 꼼꼼한 성격대로 상윤이 하원했을 때 해야 할 일들과 집안일 처리하는 방법 및 로봇 청소기, 세탁기, 오븐 등 사용법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메모지에 적혀있는 것을 보면서 꼭 제 성격같이 철저하게 적어놓았네 하며 미소를 띠며 읽어가던 선영은 마지막에 밑줄이 쳐있는 문구를 읽으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문구는 내 팬티와 상윤 할머니 팬티를 절대 같이 삶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같이 삶으면 될 텐데 도우미가 번거롭게 왜 그랬을까 하며 메모지를 집어 다시 책꽂이 놓다가 우연히 현지의 작년도 업무 수첩이 보였다. 해마다 연말에 교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수첩 생각이 나서 현지가 다니는 연구소 업무 수첩은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 열어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업무 내용은 없고 상윤이 커가는 모습들이 적혀 있었다. 일종의 육아일기였다. 상윤의 재롱을 눈에 보듯이 써내려간 글이 재미가 있어 선영은 미소를 띠며 읽어갔다. 그러다가 현지가 친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글을 보았다. 오늘은 돌아가신 친엄마의 기일이다. 난 왜 친엄마를 엄마라고 한 번도 따뜻하게 부르지도 못하고 보내드렸을까 하는 후회로 기일인 오늘은 특히 가슴 시리게 아프다. 어릴 적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곱게 차려입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젊은 여자를 나는 미워했다. 집에 있는 엄마가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곤 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던 나는 그 여자에 대한 미움을 가슴속에 키워왔기 때문이다. 대문 앞에서 우연히 나를 보면 그 여자는 나에게 미제 초콜릿이나 달콤한 과자, 껌 같은 것을 손에 쥐어주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선 꼬깃꼬깃한 지폐를 주머니에 넣어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 여자의 이런 행동에 적개심을 품으며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빼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엄마의 친한 친구가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쯧쯧 제 친엄마인 줄도 모르고 불쌍한 것 커갈수록 제 엄마를 꼭 닮아가네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나는 분명하게 그 말을 들었고 어린 내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다. 그토록 미워하기만 했던 그 여자가 아버지와 눈이 맞아 낳은 딸이 바로 나였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와 호적에 올리고 집에 있는 엄마가 기르게 되어 이를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나는 갑자기 세상에 팽개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가늠할 수도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용의 주도하게도 이 사실을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그 후 그 여자가 내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더욱더 완강하게 거부했고 친구들이 그 여자가 내 친엄마라는 것을 알까봐 전전긍긍했다.
결코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집에 있는 엄마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혹시 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닌 것을 안다는 것을 들키면 이제까지 막내딸이라고 귀여워해 주시던 애정이 사라지면서 버림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키워준 엄마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집착했다. 길러준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골몰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다행히도 이러한 나의 눈물겨운 노력은 통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나와 엄마와의 평화는 항상 유지되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무렵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내가 그 여자의 죽음을 슬퍼하면 눈에 가시 같은 아버지의 혼의 자식을 품어준 엄마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들을 뱃속에 열 달 품어 낳아 길러보니 이제야 친엄마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안아보고 싶었을까. 나는 매일 상유를 만지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연구소에 가 있으면 눈에 밟히는데 가까이 있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손이라도 잡으려면 뿌리치며 달아나는 내가 얼마나 야속했을까. 한 번도 엄마라는 소리도 못 들어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을 태웠을까. 이러한 회한과 죄책감으로 나는 좋은 딸인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심을 다한 딸 노릇은 결코 하지 못했다. 길러준 엄마한테는 물론이었고 나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시어머니한테도 말이다. 나는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도 조금 더 내색을 하지 않고 좋은 딸 노릇을 천연덕스럽게 해냈다. 덕분에 길러준 엄마의 신뢰를 받아 나이 차이 많았던 오빠와 크게 차별받지 않고 자란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결혼하면 이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줄 알았다. 그런데 잘 보여야 할 또 하나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 말이다. 나는 이제까지 갈고 닦아온 잘 보이기 위한 각종 전략으로 또다시 시어머니를 기분 좋게 해야 했다. 물론 어릴 적부터 그러했듯이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좋아할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자라오면서 습득한 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한테도 당연히 이런 전략이 잘 먹혀들어가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도 잘 보이려고 뼈 빠지게 노력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보통의 아이같이 있는 그대로 어리광도 부리면서 행동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설사 그 행동 때문에 야단을 맞고 벌을 받아도 말이다.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친엄마에게나 할 수 있는 응석을 마음껏 부릴 수는 없다. 그러나 때로는 일탈을 하고 싶다. 그냥 떼쓰면서 본성대로 편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드러내놓고 싶어진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나한테 지치려고 한다.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엄마로 부르는 나의 모든 모순적 행동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도우미는 번거롭겠지만 내 속옷과 시어머니 속옷을 따로 삶으라는 메모를 오늘 남기기로 했다. 아주 작은 시도였지만 무의식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실제의 나를 드러낸 행동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지기 위한 나를 거부한 객기였다. 그러나 아마 이런 객기는 자주 부릴 수 없을 것 같다. 낳아준 엄마의 진정한 모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시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자 선영은 현지를 낳아준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 선영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분이 현지의 친엄마인 줄 알았다. 민호조차도 현지의 생모 얘기는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최근 현지의 다소 달랐던 행동들이 새삼 머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오른쪽 어깨 수술로 식사하기가 어려웠던 선영을 현지가 밥을 떠먹여 주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현지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결혼 때
선영이 예물로 해주었던 반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다이아몬드 크기는 동일하지만 세팅이 달라져 있었다. 선영이 친구한테 소개받은 보석상이 가서 큰 맘 먹고 맞추어 준 것이었다. 그런데 현진은 그동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반지를 억지로 끼고 다녔다는 것을 항변이라도 하듯 선영과 상의하지도 않고 세팅을 새로 해 보란듯이 끼고 온 것이다. 그리고 선영은 현지한테 새 차를 사주려고 했을 때가 떠올랐다. 현지는 선영이 차 사라고 주는 돈을 받지 않는다며 선영이 타던 헌차를 주고 대신 그 돈으로 선영의 새 차를 사라고 했다. 선영은 현지의 이런 행동을 배려심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현지의 관점은 다른 것일 수도 있었다. 선영은 현지한테 사주는 것이 즐겁겠지만 현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친정과 비교되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과 거리가 먼 선영이 사주는 물건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자동차를 포함해 각종 물건들을 받는 게 부담된다는 것을 민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전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났다. 그동안 선영이 친딸처럼 생각해왔던 현지의 가슴 밑바닥에는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던 것이다. 출생의 비밀과 지금까지 버텨온 치열한 생존 전략을 깊게 감추어 놓은 서랍이 현지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조차도 못했다. 어쩌다가 우연히 현지의 비밀 서랍을 훔쳐본 선영은 무척 혼란스러워졌다. 진심은 비밀 서랍에 넣어두고 오직 잘 보이기 위한 모순적 행동이 몸에 밴 현지를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다. 그러나 선영 가슴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선영은 여러 가지 상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나만 일방적으로 현지를 딸로 여기면서 짝사랑했던 것일까?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놓고 현지도 좋아했다고 착각했던 것일까?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지가 나한테 보여줘 왔던 것은 진심이 아니고 위선이었나? 길러준 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사랑에 허기지게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심정으로 오로지 아들만 애지중지하는 것인가?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집착에 가까운 애착 때문에 아들을 돌봐주는 내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내면은 나와 친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 홀 시어머니인 내가 함께 살자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실을 꽁꽁 숨겨놓은 현지 마음속 깊은 비밀 서랍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나는 그 손잡이조차도 감히 건드릴 수 없겠지.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자 혜원이 모임에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친년 1호 라고 했던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드디어 미친년 1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선영은 무력감으로 맥이 탁 풀리며 자조적인 쓴웃음이 흘러나왔다.